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백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의 주가는 무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11%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뷰투스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사용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아뷰투스가 코로나19 백신의 로열티를 약 5%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뷰투스의 주가는 무려 80%가 넘게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때는 거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45%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이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순손실을 기록을 하거나 혹은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예, 특히나 세일즈포스가 이번 해에 인수를 했던 슬랙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이용자가 전년 대비했을 때 44%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의 주간 보고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WHO 측에서는 백신이 오미크론 출현에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지만요.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WHO 공식 보고 8일 만에 국내에서도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관련된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역시나 간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았는데요. 하원의 금융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현재 경제는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테이퍼링이 시장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P통신 측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